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습관 공부 5분만, 습관 공부 5분만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서울대학교 습관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서울대에 이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스누라이프라고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서울대 이제 학생들만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약간 뭐 습관 프로젝트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행동, 아주 간단한 습관을 뭔가 같이 바꿔볼 사람, 이런 거를 이제 뭐 단톡방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단톡방에 들어와서 함께 자신의 습관을 뭔가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들, 이런 거를 이제 꾸준히 해오면서 그 결과물, 그 과정을 뭔가 해오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그래서 뭐 책은 뭐 굉장히 쉽게 쓰여졌고, 뭐랄까요,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좋은 습관을 어떻게 몸에 들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습관의 힘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외국 저자분, 이런 분들의 습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써서가 아니라 뭐 저도 이제 하나하나씩 습관을 들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침 일찍 일어나기라든지 뭐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하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느낀 것들이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습관이 바뀌면은 뭐 삶이 좀 바뀌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책이 두껍진 않은데 저는 이제 굉장히 뭐 공감하면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고대원이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빈티지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2월 15일에 나온 책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페이지 수는 258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해볼 것들은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습관 행동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 두 번째,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하자. 세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실패 원인. 네 번째, 상황에 대한 잘못된 과정이 실패를 부른다. 다섯 번째, 작은 성공이 큰 성과를 가져온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9쪽입니다. 습관 행동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 습관 행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매일 하는 습관을 만든 후 서서히 피치를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습관 행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 때문에 못하게 되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의욕으로 완벽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 행동을 못하게 되는 날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그냥 그만두고 다음 기회에 다시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습관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상적인 목표를 세웠다, 중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작은 목표라도 안 하다가 하는 것이 이후 목표를 올리는 기쁨도 있고 훨씬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0에서 1로의 변화가 1에서 100으로의 변화보다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못했더라도 좌절하고 아예 그만둘 것이 아니라 다음날 다소 뻔뻔하게 계속 해왔던 사람처럼 인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몇 번은 실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아주 이제 공감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보통 이제 습관을 이제 새롭게 들이시는 분들, 내가 뭘 해야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이 보통 작심 3일에 그치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뭐 목표를 높게 세운 것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하루 이틀은 이제 뭔가 마음을 내가 잡았으니까 이거 하게 되는데, 3일차쯤 되면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좀 뭐 왜냐면 3일 동안은 뭔가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뭐 내가 새롭게 하고자 한 것들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대부분 근데 이런 변수가 생겨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포기하죠. 왜냐면 아이씨 뭐 나 했어야 했나 못했어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 다시 마음 잡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리셋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우리가 리셋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다시 처음 다시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그냥 그만두고 다음 기회에 다시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습관은 포기하게 된다. 뭐 그쵸?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하고 저도 이제 뭐 이 성장읽기라는 채널 말고 이제 체인지 라이프라는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널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습관을 만들려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 거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인증하는 거, 그 다음에 매일 날마다 살면서 읽는 거, 이 두 가지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영상이 매일 반복돼요. 뭐 1차가 붙여나가고 있는데 뭐 1일차 2일차에서 지금 뭐 330일차 이 정도 됐는데 1차가 계속 이제 붙여나가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은 거죠. 왜냐면 뭐 아침 일찍 일어난 거 인증하고 살면서 읽는 거니까. 이거 하면서 근데 아침 3시에 일어나려면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일찍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간혹 무슨 뭐 일이 잘 안 끝나서 늦게 잔다거나 혹은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생각보다 늦게 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3시에 못 일어나요. 뭐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뭐 5시에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아 3시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일어나지 말까? 내가 이거 뭐하러 하고 있지? 뭐 이거 한다고 뭐 구독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데 내가 뭐하러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널을 접을까도 몇 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어차피 누군가 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누군가 뭐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뭐 4시에 일어나면 어떠냐 3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1시간 늦게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면 누가 뭐라고 할 거냐 내가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하지만 내가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접어버리면은 나는 분명히 저 나태해질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점점 3시에 일어나는 빈도수도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점점 3시에 뭔가 일어나는 습관이 점점 들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못했더라도 좌절하고 아예 그만둘 것이 아니라 다음날 다소 뻔뻔하게 계속 해왔던 사람처럼 인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저 이러고 있거든.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물론 죄책감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냥 뭐 4시에 일어나면 4시에 일어났다 그냥 인증하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결국은 다 똑같이 들여가는구나 들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실패를 몇 번 할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목표에 다가가서 습관이 결국 들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위안을 받을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대생 하면은 굉장히 많은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서울대생 의지도 되게 강하고 뭔가 완벽주의자 완벽하게 뭔가 다 일을 다 처리할 것 같고 그들은 뭔가 강철 같은 의지와 뭔가 이런 뭔가 의욕도 되게 많고 욕심도 많고 목표도 잘 이룰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뭔가 좀 위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대생들 이제 실제로 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습관이라는 책을 낸 거고 또 실제로 중간중간에 이제 서울대생들의 인터뷰도 들어가 있어요. 이 습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들도 역시 똑같다는 거죠. 그들도 뭔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데 있어서 뭔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굉장히 의지가 약하고 굉장히 뭔가 실패도 많이 하고 뭐 목표에 달성을 못해서 좌절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모습이 책에 써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다 똑같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아, 서울대생이라고 해서 뭐 더 완벽하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뭐 서울대를 졸업하지 못한 뭐 나라도 누구나 이 습관이라는 걸 들인 거는 다 똑같이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열심히 하면은 습관을 바꿀 수 있고 뭐 이 책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습관 들이는 데 있어서 뭐 서울대생이니까 뭐 더 쉽게 듣겠지 이런 생각은 뭐 다 안 하시겠죠?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렇고 뭐 저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뭐 누가 비난하는 사람 없고요. 뭐 욕하는 사람 없고 내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이제 새롭게 들이겠다는데 그거 뭐 실패한다고 누가 뭐 비웃고 뭐 이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작은 습관을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71쪽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하자. 습관 마인드를 갖추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포츠 용품 회사의 슬로건을 따라하자면 실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나간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지점인 것이죠. 우리의 습관 디자인을 방해하는 것은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언컨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에 맞춰 원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놓고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노력이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질책하며 괴로워합니다. 실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과대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너무 과대한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대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실패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실패는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자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의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운이 좋으면 성공하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실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실패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또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욕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뭐 내가 실패한 게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일부 뭐 오지랖이 넓은 뭐 친구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실패했다고 또 뭐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뭔가 좀 조롱을 한다든지 뭔가 비난 섞인 막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뭐 안 들으면 그만인 거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실패해도 뭐 큰 실망을 안 해요. 큰 실망 안 하니까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그냥 계속 그냥 목표를 세워서 계속 뭔가 도전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뭐 두 번째는 뭐 실패 그 자체의 의미를 별로 두지 않으니까 그냥 뭐 실패하면 실패했나 보다 하고 그냥 또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요. 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언젠가는 그냥 뭐 방금 말했듯이 습관이 점점 들여져 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너무 뭐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가지시면은 그냥 뭐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도 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냥 동기부여가 상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가 계속 부여되거든요.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대부분은 아예 이러면 안 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보통 나에 대해 실망을 잘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내일 다시 또 열심히 일어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목표로 했던 그런 습관들이 하나 둘 뭐 들여져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패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실패라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삶에서 대부분 실패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네. 페이지 81쪽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실패 원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1.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 습관을 처음 공부할 때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거대한 힘이 있다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과대평가한 능력에 걸맞은 수준 높은 목표와 과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죠. 의지로 충만한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과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된다. 우리가 보통 나 자신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주변 친구들한테도 뭐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조언도 많이 해주는 편인데 뭐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조언들은 이제 유튜브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매일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뭐 제 영상이 뭐 그렇게 영상미가 뛰어나지도 않고 뭐 별거 없어요 사실은 뭐 보시는 분 다 알겠지만 근데 뭐 하루하루 매일 영상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가 늘어나고 뭐 계속해서 어느덧 이제 1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제 친구들한테 유튜브 해라 유튜브 뭐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여기 하면은 늘 거의 두 가지로 답변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이제 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영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 내가 채널을 열어서 뭔가 오픈하면은 정말 되게 화려하고 되게 좋은 영상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편집도 되게 잘해야 되고 촬영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와야 되고 내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예쁘게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장비 사야죠. 조명 사야죠. 카메라 사야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에 대한 뭔가 능력이랄까 이런 걸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목표를 너무 과대하게 잡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첫 번째 못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주의예요. 뭐 내가 그냥 어차피 나는 그렇게 영상을 잘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겠다 이런 두 가지 답변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도 점점 좋아질 거고 뭐 점점 하면서 뭔가 나아지고 발전되고 성장하면서 뭔가 더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저는 서서히 나아지는 걸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능력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목표를 세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안 하거나 하다가 많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영상 처음 보시면은 진짜 이상하기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도 되게 많이 시도했어요. 이 성장일기라는 채널에서 지금이야 조금 이제 틀도 좀 잡히고 뭔가 이제 저 나름대로 양식도 만들어 갖고 성장일기만의 뭔가 프레임을 이렇게 완성했지만 처음에 보면은 아 뭐야 얘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처음에 있는 영상들은 진짜 좀 이상하고 좀 약간 좀 그런 게 많아요. 참 머리도 막 뜨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뭔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실 때 너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높은 기준치 기대치를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면서 는다고 생각하셔야지 뭔가 접근도 쉽고 뭐 하기도 편하지 너무 나는 이 정도 아니면 안 해 나는 이 정도 능력을 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계시면은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너무 거대한 힘을 자신에 대한 능력을 너무 맹신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목표와 과제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아침 일찍 일어나든 뭐 매일 운동을 하시든 뭐든 간에 그냥 너무 야 내가 이것도 못하겠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 개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하다 보면은 한 개 하면 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더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상황에 대한 잘못된 과정이 실패를 부른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이 상황에 대한 잘못된 과정. 보통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은 반복적인 일과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 덕분에 공부나 업무에서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습관 공부에서는 상황을 가정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습관 공부를 오래 해본 사람은 습관의 양과 질을 급격히 높이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긴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습관을 수행할 수 있죠. 우리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학생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정기적인 긴급상황과 제출해야 할 리포트가 한 번에 몰리는 비정기적인 긴급상황이 발생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원치 않은 회식이나 출장, 야근이 긴급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상황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습관은 긴급상황에도 할 수 있는 수준과 양의 기준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습관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긴급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든 뭐든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든 그걸 이루기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늘 하다 보면은 뭔가 꼭 다이어트 결심하면 누가 밥 사준다 그러고 꼭 술 안 먹겠다고 결심하면 누가 술 사준다 그러고 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정말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 정말 뭔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을 하자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내가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오늘부터 난 다이어트를 할 거고 그럼 내가 뱃살을 집어야 되니까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하자. 하루에 한 개씩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하는 게 무슨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한 개 하면 한 개 한 것만큼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회식을 했어요. 그럼 잠자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할 수 있죠. 부담 없잖아요, 이거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아주 작은 행동에 이런 작은 아주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윗몸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행동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거창하게 뭐 윗몸 이렇게 30개 이러면은 회식하고 왔어요. 배 불러요. 술도 조금 마셨어요. 침대에 누가 잠이 와. 30개 언제 하지? 이런 생각 들으면서 아예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개만 하자 이런 생각까지면은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을 가지고. 네, 페이지 91쪽입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과를 가져온다. 습관 공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사소한 과제에서 얻는 작은 성공입니다. 과제가 사소하다고 성공의 가치까지 사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성공은 자신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내 삶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과를 가져온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과를 갖고 온다. 잠시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0과 1,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0과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0과 1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 차이이지만, 0과 1은 완전히 다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은 무잖아요. 근데 1은 유란 말이에요. 무와 유의 차이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야, 이거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돼. 너 이거 해서 뭐 살 뺄 수 있겠어? 뭐 이거 해서 뭐 생일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행동조차도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무와 유는 완전히 다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에서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뭔가 하는 거에서 좀 더 늘려나가는 건 생각보다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제가 사소하다고 성공의 가치까지 사소해지는 것은 아니다. 과제가 사소하다고 성공의 가치까지 사소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 내가 매일 뭔가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성취감을 가져다주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는 물론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행동이 없다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내 삶이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되면은 나중에는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뭔가 사건? 커다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이 메커니즘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 행동 자체를 통해서 뭔가 얻는 직접적인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인 변화 외에도 이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 작은 변화가 결국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뭔가 습관을 들여나가시면은 아마 정말 작은 습관이 정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 실제로 지금은 뭐 아침 3시에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3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처음엔 저 5시 반인가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좁혀나가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네 지금은 이제 3시에 일어나게 된 거죠. 아 처음에 6시 반인가 6시였다. 네. 처음에 일어난 시간은 제가 그걸 1년 가까이 해오면서 조금씩 땡기기 시작한 거고 지금 이제 3시에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습관 공부 5분만 서울대학교 습관 디자인 프로젝트 습관 공부 5분만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습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가지고 습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시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삶에 좀 변화를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